노트 필기를 할 부분이 이제 형용사와 부사에 관한 건데요. 자, 일단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노트 여러분 다 문법 적는 자 적으면 돼요. 이 형용사 첫 번째, 두 번째 부사예요. 좀 기본적인 것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중고급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중학교 학생들 학교 공부하는데 기본으로 필요한 그 정도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역할이 있어요. 뭐다? 수식. 수식의 역할이 안 했어요. 근데 이 수식은 뭐만 수식한다? 딴 거안 합니다. 명사만 수식합니다. 명사만 수식해요. 딴 거는 수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사만 수식합니다. 근데 수식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전치 수식이 대부분이에요. 전치 수식이 무슨 말이야?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a big house. 너무 많이 예를 들었죠? 여기 있어, 적혀져 있어. 아니면 big head. 저번에 우리가 잘 아는 하우스를 합시다. 자, big house를 합시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big이 큰이라는 형용사고 뒤에 있는 하우스가 명사예요. 이렇게 전치 수식을 한다. 전치, 즉 앞에서 위치해요. 명사 앞에 위치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거 있고, 두 번째가 명사 부치 수식이 있어요. 대부분 이 something이나 그 anything 같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something cold. 야,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이러면 어때요? 뭔가 차가운 걸 묻고 싶죠. 이때 cold가 뒤에서 앞에 있는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때는 그 thing이 오는 게 대부분이야. thing으로 끝나는 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anything, something,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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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everything 같은 거. 몰라. 이런 것들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뒤에서 앞으로 시작합니다. 적어보세요. 전치 수식, 부치 수식이었어요. 자, 시작합니다.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아까 선생님 중고급이라고 했죠. 어떤 게냐면 명사 수식 중에서도 앞에 있는 선행 명사, 선행 명사 우리가 되게 줄여서 뭐랍니까? 선행사죠. 관계대명사라는 거 알죠? 네. 그 선행 명사가 겹치는 거.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한 관계대명사 절 전체가 수식하는 게 바로 선행 명사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키 얘예요? 그 모르겠고 Vicky saw 봤어 a boy 남자 한 명을 본 거야. Who was tall 키가 큰 남자를 본 거야. 그럼 여기서 자 줄 건다. 이게 관계 대명사 절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관계 대명사 절, 관대 절이라 합니다. 이 관계 대명사 절인 Who was tall은 누구를 꾸며주나요? 앞에 있는 boy를 꾸며줍니다. 그렇죠. 이것도 명사잖아요. A boy. 그래서 남자인든 남자인 어떤 남자인? 키가 큰 남자인. 오케이. 키가 큰 남자인. 아시겠어요? 그래서 꾸밈을 한다. 근데 전치의 후시예요. 얘도 후치 수식이에요. 후치 수식. 수식을 한다. 꾸며준다. 수식은 뭐 한다? 꾸며준다. 왜 꾸며줄까요?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미를 세세하게. 세세하고 정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식의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일에 공이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이 중에 어떻게? Give me a ball. 나한테 공 하나 줘. 근데 무슨 공인지? 구체적인 말 안 했죠. 근데 만일에 give me a striped ball 하면 무슨 말이야? striped 뭐야? 저 첫 번째 예, 주름진 공이죠. 그러면 이 striped가 수식을 해주겠죠, ball을. 그러면 정확해져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해져. 두 번 말할 필요 없죠. 어? 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를 딱 해주면 뭐가 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 수식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지칭해주고 구체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듣는 원어민들로 하여금 두 번, 세 번 묻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가 바로 두둥탁 보어 역할입니다. 무슨 역할? 보어 역할입니다. 보어란 것은 주격 보어가 있고요. 주어의 상태를 말하는 주격 보어와 무슨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죠. 이런 주격 보어는 몇 형식에 쓰는 거예요? 이 형식이고요. 목적 보어는요? 5형식에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격 보어를 쓰는 이 형식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 보어.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얘와 얘가 형용사로 정말 많이 온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수능 평가 시험에도 이걸 모르면, 특히 이 목적 보어를 모르면 정말 곤란한 순간이 많이 오죠. 자, 해볼까? 주격 보어.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오케이. 자, 주격 보어는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She is happy 라는 것과 또 다른 예문, She makes me happy 라는 게 있죠. 분사다, 형용사다 상관없어요. 설명도 하면 되니까. 자, she was sick, she was tired. 다 봐도 뭐야? 똑같이 형용사가 필요한 이 형식 동사였고요. sick도 형용사. 사전 찾으면 sick이 형용사로 바로 나오고, tired도 어떻게 아까 보여주니까 뭐로 등장하니? 형용사로 나오죠. 사실은 이 기본 분사는 tired이라는 동사에서 시작한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아,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아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제 아까 말했던 부분에서 중학교 3학년 내신에 나옵니다. 현재 분사의 역할이 있어. 현재 분사는 뭐다? 사물의 상태. 예, 사물의 성질이나 사물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는요? 사람의 감정. 예,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형용사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중1인 건 알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옛날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왔잖아. 하루 예를 들어서 지금 현준이 같은 거 아이처럼 한 번도 모르다가 오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이거 한국말 맞나 싶을 텐데요. 여러분이 차곡차곡 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 수업이 진도를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 안 했다 하면 다시 보면이 되고 다시 해야 돼. 그거 얼마나 귀찮아. 했던 거 다시 한다고 하면 그거 정말 돈보다 더 아까운 게 시간이거든. 자,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를 나타낸다고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과거 분사는요? 사람의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한 켠에 한번 적어볼까? 어디? She was interested 와 It was interesting.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she가 무슨 주어예요? 사람 주어죠. 사람 주어죠. 네. 사람 주어이기 때문에 어때요?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과거. 현재 분사입니까? 과거 분사입니까? 과거. 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죠. 자, it was는 it은 사물 주어입니까? 사람 주어입니까? 사물이에요. 물건 또는 사물이에요. 그래서 it was interesting. 현재 분사 온 이유는 사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통합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진정 공부가 된다. 오케이? 자, 비교하세요. 자, 알았어요. 자, 봅시다. 두 번째 이제 부사가 왔어요. 이제. 이 3분이 아. 자, 부사. 부사를 영어로는 adverb입니다. adverb.
약간 여기서부터 뭔가 verb와 관계 있는 것 같죠. verb가 뭐예요, 여러분? 동사를 verb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사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부사는 총 수식을 네 가지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부사는 하는 것 자체가 뭐야? 수식인 거야. 자, 첫 번째 수식하는 게 형용사 수식이에요. 형용사 수식합니다. 자, 뭐 알다시피 a very small car. 10분에 돌아갈게요. 여기 보면 이 small이 형용사잖아. 네. 얘는 뭐를 꾸며요? 자동차인 car를 꾸미죠. 전치 수식입니다. 여기 very는요. small을 꾸미지 뭐를 꾸미진 않아. car를 꾸미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사라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 수식 한다고 했으면 동사 수식이에요. 뭐를 수식한다고? 그 유명한 빈도 부사. 와. 그런 거. 자, she hits him hard. 약간 폭력적이네. 그녀는 그를 세게 때린다. 왜 단순 현재 썼을까요? 습관적이라는 거죠. 네? 이게 hard가 세게야. 그럼 뭐를 꾸며주는 거야? 히트라는 동사를 꾸미는 거야. 때리긴 때려. 어떻게 때려? 아프게. 아픈 데만 골라 때려? 세게 때린단 말입니다. 근데 아픈 데만 세게 때리죠. 사악하네요. 와.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같은 부사. 부사 수식이야. 자, he ran really fast. He ran really fast인데, 여러분 fast는 부사도 형용사도 똑같은 그 뭐야 철자예요. 단어가 다르지 않아요. 그녀는 뭐야 빨리 달렸다는데 이 빨리가 뭐를 꾸며주죠? ran이라는 동사를 꾸며줘요. 그런데 이 really는요, 이 fast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fast는 ran을 꾸미는 부사, really는 그 fast라는 부사를 꾸미는 또 다른 부사죠. 이렇게 부사가 같은 부사를 꾸며준다. 자, 세 번째 그랬다. 네 번째는 문장을 전체 수식한다. 문장 전체 수식을 하는 거. 문장 전체 수식. 이런 겁니다. Surprisingly 단어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한데. Surprisingly가 무슨 말일까요? 몰라요? 놀랍게도? 그렇죠! 오! 맞아요. 독해는 뜻은 놀랍게도 Jenny has a handsome boyfriend. 오, 좋겠다. 놀랍게도 뭐야? Jenny는? 잘생긴 남친이 있다. 네? 좋겠다. 남친이 없을 것 같은데 있다.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놀랍게도라고 뭘 꾸며주는 거야? 제니가 잘생긴 남친이 남편이 아니고 남친이 있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고 있다.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두 번째 부사 구분법 두둥탁 뭐 한다고요? 부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좋겠나? 이준아. 지금 약간 외계어를 말한 것 같죠, 쌤이? 한번 한 누가 한 누가 나나나나나 그럴 수 있을까요? 어? 자, 부사 구분법. 첫 번째, 두둥탁. 잘못했다, 탐탐탐. 형용사에다가 뭐를 담은 겁니까? ly가 있으면 부사인가? 저? 뭐가 있을까요? 자, 빨리는 영어로 quickly 이런 거. 또 쉽게를 easily라든지.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Really. Really도 있고. 아까 했던 거 빼고.
또 hardly. hardly. 오, 그것도 괜찮죠. 이거는 예, hardly는 거의 만만한 빈도 부사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형용사에다가 엘바를 당한 게 있다. 그건 다 뭐다? 부사. 부사다. 주의. 두둥탁. 명사에다가 엘바를 붙이면요? 형용사. 형용사 됩니다. 부사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친근한, 친절한, friendly.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lovely 같은 것들은 다 형용사입니다. 얘는 ly가 돼서 부사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부사구문법 두 번째. 두 번째 부사구 조심해야 될 게 비교급입니다. 부사도 비교급이 있어. 와. 야, 여러분, good이라는 건 형용사입니다. 네. 네. 그것의 비교급은요? better. 그다음에 well. 이거 부사입니다. well 뜻이 뭐냐면 잘. 뭔가를 하는데 어떻게? 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한다. 이게 비교급은요. 또 better이에요. 이해되죠? 이 여기를 학생들을 부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이 정도 주의한데. 자, 근데 부사가 구분도 되고 이제 수식어는 기능하겠지만 문장 구조 설계에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겠죠. 부사는 이게 서술형할 때 문장 쓰거나 영장 할 때 중요한데요. 부사는 땡땡땡에 등장한다. 감탄문? 아닙니다. 의문문? 아닙니다. 긍정문? 부정문? 자, 힌트. 이응, 시옷, 지옷. 의식주. 부사는 의식주에 등장한다. 아닙니다. 알 것 같은데. 인삼장. 인삼주? 무슨 적인데? 절? 마지막이 절입니다. 절. 인사절. 인사절. 인사절 아닙니다. 연쇄절. 연쇄절? 성. 영성절. 용성절. 아성절. 용성절? 아성절. 아성 인성절. 이성절. 완성절입니다. 아. 근데 비슷했는데? 하나도 안 비슷해. 뭐가 비슷해? 이미 완성돼. 완성 되어 있는 절을 완성절이요. 자, 예를 들자면 she found the keys.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녀는 열쇠를 찾았다는 말이죠. 이 she가 뭐예요? 주어죠. found는 동사.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삼형식 타동사예요. 이거는요 목적어요. 즉 찾고 싶었던 게 열쇠니까 주동목이 맞죠? 네. 주어 동사 목적 즉 삼형식 구조를 만족하고 있다. 삼형식 구조를 다 채웠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she found the keys easily 뭔 말이에요? 쉽게 찾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 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사는 항상 어떻게? 이미 다 문법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절 속에 등장할 수 있다. 이게 부사의 특성입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 빈칸은 여러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뭐야? 빈도 부사에 대한 얘기만 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빈도 부사 뭐예요? 빈도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하면 frequency입니다. frequency 뭐냐면 얼마만큼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는 것을 빈도, 주파수, frequency입니다. 자, 빈도 부사의 종류가 뭐 있어요? often. 예. 자, 우리가 항상을 뜻하는 always. 그 다음에 주로를 뜻하는 usually. 주로 또는 대개.
다음에 자주. Often. 칸이 없다. 자주. 그 다음에 가끔. Sometimes. Sometimes. 그 다음 마지막이. Never. 거의 뭐만. Never. Never. 결코. 절대 뭐뭐 안타인데 여기서 이 사이에서 뭔가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셀덤이나 맞아요. 거의 뭐 많다. 네, 이게 오히려 더 시험 문제 많이 하죠. 셀덤 같은 거예요? 네, 뭐 있을까요? 셀덤. 셀덤, hardly, scarcely, barely, rarely. 총 몇 개요? 여러 개. 이 다섯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해볼까요? Seldom, hardly, scarcely, barely, rarely. 여기까지 암기하면 됩니다. 안 보여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또 우리가 학교 시험에 뭐라 나옵니까? 위치죠. 조위치. 예, 조동사, 비동사 어디요? 뒤에 옵니다. 하지만 일반. 나머지 남은 일반 동사. 자, 여러분 일반 동사의 숫자가 맞나요? 일반 비동사의 숫자 맞나요? 비동사의 해봤자 다 10개도 안 되잖아. 조동사도 20개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모두 다 일반 동사죠. 네.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조비디.